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에 대해 어제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고 삼성에서 더 이상 무노조 경영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먼저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을 어긴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사세 경영 포기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삼성에선 지난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논란을 시작으로 이재용의 삼성에 초점을 맞춘 전사적인 승계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으로 불거진 분식회계 혐의가 지금까지 이 부회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사세 승계는 더 큰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선택이 필요했다는 분석입니다. 오랫동안 비난을 받아온 무노조 경영도 확실히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요청으로 꾸려진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 3월 경영권 승계 의혹 노조 문제와 관련해 본인의 사과를 권고한 데 따른 겁니다. SBS 김혜민입니다.